2022년 9월 7일 수요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23장 경배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172페이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샬롬. 오늘은 교회란 무엇인가? 벌써 네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이 도대체 누구냐? 우리 예수님 믿는 신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그 때가 언제냐?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있던 곳에 성령님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신자에게 성령님이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성령님이야말로 우리 신자에게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뜻을 부모님이라면 다 아실 겁니다. 내 자식에게 좋은 거 주고 싶은 것이 당연히 부모님의 당연한 마음입니다. 하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죠? 그 가장 좋은 것이 뭐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에요. 그런데 그 귀한 선물인 성령이 오순절에 신자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뭔가를 알려면 하나님이 주신 이 값진 선물인 성령님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님이 누구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먼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이 성령님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이게 왜 중요하냐?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 초기에 부흥사나 목회자들이 성령님을 어떤 도구점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부흥회를 하면 부흥사가 와가지고 손을 얹어서 뭐라고 합니까? 성령 받아라 그러죠. 성령을 무슨 물건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성령 받아라 라고 하는 말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우리가 주고받는 물건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님을 뭐라고 합니까? 보혜사. 이걸 이제 헬라어 하면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겁니다.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게 보혜사예요.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말은 원래 무슨 뜻이냐? 옆에서 말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보혜사. 법원에 가면은 피의자가 누구를 데리고 같이 가요? 검사 말고 누구랑 같이 갑니까? 변호사. 보혜사가 바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입니다. 우리를 대신 변호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보혜사입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할 때는 어떤 물건이나 도구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분명하죠?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혜사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진짜 보혜사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니까. 원래 보혜사는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같은 보혜사이신 성령님. 예수님과 똑같은 보혜사니까 하나님이 맞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신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뭐냐? 그건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주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뭘 해야 되냐? 시작!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져 가는 것이 뭐냐면 성화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거룩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이 성령님은 거룩하신 영이잖아요. 거룩하신 영.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져 가는 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느냐. 첫째, 오늘 본문 17절을 보세요.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눈이 그를 맞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알아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의 영이란 말은 우리한테 뭘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진리를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인간 세상의 정의는 진리가 아닙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진리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이 세상에서 정의를 아무리 자기가 행한다고 해도 그게 결코 하나님 앞에서는 진리일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겠지만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거든요. 완벽하지 못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정의로운 일을 했을 때 손해보는 사람이 없어야 돼, 한 사람도. 그게 진짜 정의거든요. 근데 내가 정의롭게 일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웃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울고 있어. 그건 정의가 아니에요. 한 사람은 분명히 울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도 웃고 이 사람도 행복하고 다 행복할 수 있다면 그건 정의죠. 그 일이 그렇게 됩니까? 인간이 하는 일은 그렇게 안 된다. 성령은 우리한테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느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는데 무엇으로 가르칩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한테 진리를 가르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냐?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이 성경은 무엇으로 기록되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기록되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걸 무엇으로 썼다고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썼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성령님은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 성령의 조명이라고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다. 성경은 머리가 똑똑하다고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가 좋고 많이 배웠다고 이 성경을 잘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철학 박사라도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도와주시면 어린아이라도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그러므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 머리에 의존할 게 아니고 내 경험에 의존할 게 아니라 뭘 의지해야 된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기 전에 누구한테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조명을 구해야 된다. 그런데 이단들은 어때요? 사람이 성경 말씀을 잘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을 풀어주는 사람이 영웅이에요. 그 사람이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의 뜻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특별한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엉터리 주장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성경을 해석해줄 특별한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성령님이 필요하다. 요한 1서 2장 2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의 선생님이 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어떤 특별한 사람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물론 뭐 목사도 필요 없고 신학자도 필요 없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목사와 신학자와 신학교는 필요하죠. 그러나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람이 필요하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의 조명을 구할 때 하나님의 자녀다운 진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을 때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님의 조명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설교를 들을 때도 그냥 듣는 게 아니고 성령님 저 설교를 듣고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해요.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깨닫는 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의 뭘 도와준다고요? 연약함을 도와줍니다. 우리가 약하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를 해주시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를 해주신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시련과 고난을 당하게 되죠. 신자라고 해서 고난 당하지 않지는 않잖아요. 신자도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 가장 힘들게 하는 게 있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그게 뭐냐?
나 혼자일 때, 나 혼자 남겨진 것처럼 느껴질 때, 그게 가장 힘든 믿음.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가족이나 친구도 나를 몰라주는 것 같고 내 곁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을 때 참 우리가 절망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분이 누구다? 바로 성령님이다.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신다. 이런 분이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절대적인 절망에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믿는다면 목사가 성도님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기도합시다. 그 목사가 가장 많이 하는 일도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목사가 기도를 하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죠.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힘이 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가 기도를 해도 힘이 나는데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하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평상처럼 뭐 잠을 자고 그 다음날 가서 기도해 주는 게 아니야. 성령님은 늘 우리 곁에 맨날 붙어 있어. 그분이 늘 우리를 위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믿는 겁니다.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여러분을 위해 탄식하며 간절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절망하시면 안 됩니다. 낭망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믿는 자잖아요. 이걸 믿기 때문에 항상 미소가 얼굴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왜? 항상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으니까. 이걸 못 믿으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맨날 싸우고 찢고 먹고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특히 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 마을에서도 그렇잖아요. 교회를 다니는 신자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아시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신자로 산다는 것은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은 우리가 가진 힘으로는 어림도 없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늘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신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믿으시고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여기서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구별하십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따로 구별한다 이런 뜻입니다. 옛날에 구약시대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우리 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 구별이 바로 거룩한 겁니다.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따로 구분을 해놓는 거예요. 이 세상과 하나님의 자녀를 구별해 놓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한 겁니다.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두 가지 인생이 나옵니다. 하나는 성령을 따르는 삶이고 하나는 육신의 삶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한테 무엇을 따라 행하라고 하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무엇으로 살 수밖에 없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그러잖아요. 육체를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성령을 따르는 삶이 아니면 나머지 삶은 육체를 따르는 삶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중간은 없어요. 반은 성령을 따르고 반은 육체를 따르고 이런 건 없습니다.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육체를 따르는 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오면 거룩하게 사는 것 같은데 교회 밖에 가면 육신의 삶을, 육체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세상과 교회 중간점에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열매는 어떤 열매를 얻게 되죠? 육체의 열매를 얻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의 삶에서 어떤 향기가 나와야 된다? 복음의 향기가 나타나야 된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되면 어떤 향기가 난다? 더러운 향기가 난다. 악취가 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성령을 따라 살아라.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욕심이 하자는 대로 하면 안 돼요. 내 고집이 하자는 대로 하면 안 돼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욕심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때 거기에 순종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먼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욕심을, 우리 고집을 누르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것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 성령님의 말씀으로 육체의 욕심을 이겨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많이 알아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내 고집이, 내 욕심이 튀어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를 거 아닙니까? 그래야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오늘 우리는 살펴봤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게 한다? 진리를 알게 합니다. 또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은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안에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고 순종하고 믿고 따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능력 있는 신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읽기는 읽습니다. 봉사도 하죠. 그러나 그 삶에 기쁨이 없다는 건 문제입니다. 교회 일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의무감으로 하는 거예요. 불만이 쌓여갑니다. 지쳐가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하다가 불만이 쌓이면 그건 자기를 점검해 봐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의무감으로 일을 하고 있구나. 성령님께서 나에게 진리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 진리대로 나는 살지 않고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왔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역시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삶이죠. 불만이 쌓이고 지치가는 이유가 뭡니까? 결정적인 이유는 성령님의 능력이 나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 저 배 많잖아요. 배가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기름이 없으면 배가 안 가잖아요. 말씀을 잘 배우고 봉사도 잘하고 모든 것을 다 갖춘 신자라고 해도 성령님의 능력을 받지 못하면 마치 저기 기름이 없는 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런 점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말씀은 의미심장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봉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걸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절대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우리 힘으로 항상 기뻐합니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를 합니까? 모든 일에 감사할 수는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소멸해서는 안 된다는 것. 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없앨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혹시 성령을 소멸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절대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성령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성령님을 의지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도록 늘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외 없이 누구라도 다 받는 선물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귀한 선물인 성령님을 받고도 성령을 소멸하는 삶을 산다는 것. 여러분은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늘 기쁘고 활력 넘치는 다이내믹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수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인 성령님을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더욱 거룩함,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성령님을 먼저 찾게 하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령을 소멸하는 순간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자리만이 아니라 예배가 없어도 우리 삶 자체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특별히 구별하셔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다 이루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다 이루었습니다. 더 이상 욕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는 다 이룬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베푸는 일밖에는 없습니다. 나누고 베풀며 살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족한 것은 오히려 하늘에서 넘치는 삶입니다. 하나님, 더욱더 부족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늘에서 넘치는 복을 얻게 하옵소서. 하늘과 이 땅의 삶은 반비례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그 진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87장 찬양하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심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